2021년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 사업에는 에스코 투자 사업, 절약시설 설치 사업, 생산시설 설치 사업, 수요관리 설비 설치 사업, 장기 사용 열수송 시설 개체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2021년 자금 지원 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6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확인할 내용은 자금 지원 최소 금액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의 최소 신청 사업 금액은 2천만 원이며 100만 원 단위로 추천하므로 추천서 발급 시 100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됩니다. 둘째로 확인할 내용은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융자금이므로 신청 전 거래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신청 시에는 은행에서 확인한 대출 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업 착수일을 확인해 주세요. 2020년 10월 이후에 착수 혹은 계약한 사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실 내용은 인출 가능 여부입니다.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추천 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 추천 및 대출 승인이 자동 취소되어 다음 연도까지 재신청이 어려우니 유념해 주세요. 또한 2021년 10월 1일 이후 추천한 사업은 최초 인출 기한과 관계없이 2021년 안에 자금을 모두 인출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실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신청 서류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으며 제출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자금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시설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으니 사전에 제조사 및 시공업체와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융자금 지원은 세부 사업별로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게시글의 링크로 작성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2021년 자금 지원 안내 책자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융자금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으며 필수 구비 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미비할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매월 1일부터 평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접수기간 이외에도 작성과 저장하실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세요. 더불어 공단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